저 진짜 너무 우연으로 봤어요. 우연으로? 네. 알고리즘 덕분에? 에? 알고리즘? 네.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유튜브 신샘을 모르거든요.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보는 채널이 사실 아닌데 꾸준히 보는 채널이 아니었는데 그 거기에 떴어요. 유튜브 신쌤이랑 얘기하는 게. 그래서 오히려 그 정주행하면서 유튜브 신쌤을 알게 된.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. 너무 재밌어요. 되게 많이 울었어요. 보면서. 나도 촬영하고 나서 볼 때 몇 사람 거 보고 다시 보고 또 울었어. 그래요? 아 나만 눈 게 아니구나. 나도 눈물이 나. 아 막 보는데 다른 유튜브 보면서 안 울거든요. 근데 보통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데 볼 때마다 울어가지고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돼. 눈물이 많으시구나. 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거 볼 때는 전혀. 아는데.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별명이 평강공주였어요. 뭐야? 그게 뭐예요? 맨날 우는 거예요? 네. 아, 온달왕자라고. 저 초등학교에서 울음소리 나면 저라고. 아. 감성이 풍부한 거지. 아 근데 그 뭐지? 정말 유튜브 보다가 어?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도 안 봤어요. 원래는 안 봤다가 정말 딱 하나 봤는데 그게 따뜻한 목소리 현준인가? 책 읽어주는 맞아, 맞아. 남자 현준인가? 네. 그거를 그냥 몇 번 잠 안 올 때 몇 번 원래 잠을 잘 자는데 그거를 들으면 더 잘 자서 그거 몇 번 듣고서는 유튜브를 거의 안 하다가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약간 10년 동안 자다 깨 느낌이라서 좀 심각하죠. 그런 느낌이요.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약간 정신 차려보니까 10년이 지나가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고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요가 유튜브를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요가를 어떻게 보면 꾸준히 스토리에만 올렸어요. 개인 스토리. 제가 유튜브는 제가 할 게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 누구한테 비춰지는 게 너무 싫어서 스토리로만 이제 개인 계정에다가 올리다가 아 왜냐면 커밋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유튜브를 하는 걸 하려면 남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나는 이 요거를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왜냐면 10년을 정말 눈 깜짝하니까 제가 했던 일을 안 하면서 10년이 간 거거든요. 원래 전공을 했던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돼 보이시는데 예의 멘트가 아니라 저 35 35이라서 유튜버는 다 사기꾼들이라 아 그래서 나이가 꽤 있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을 하다 안 하다 이렇게 안 했던 원래 했던 일 뭐예요?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 입시부터 해가지고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했고 예원 예고를 갖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. 패션 디자인을 뭐 패션 디자인 전공했고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네. 이제 브랜드 한다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딱 한국에 오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했던 것만 했다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제일 못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뭐 한국말도 되게 어눌하고 서툴고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 본 적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엄청 힘들게 1년 동안 따서 그 뒤에 잠깐 필라테스 강사 생활을 해요. 그러고서는 이제 요가는 꾸준히 그때부터 해봤거든요. 코로나 때도. 근데 네. 코로나 때 요가원들이 엄청 많이 닫았어요. 그래서 네. 저희 요가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다가 코로나 문제로 여기도 못 나가면서 제가 매일 아침 혼자 수련을 하게 돼요. 왜냐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오라고는 다들 하지만 저 혼자 스토리로만 올리다가 1년을 그거를 제가 꾸준히 한다는 걸 느끼고 이제 느는 거예요. 안 올리면은 애들이 왜 너 이거 안 했어? 라고 하는 애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제가 안 올리면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한번 올렸어요. 네. 그러고서는 까먹었어요. 네.
근데 한 번 올린 게 막 처음 올려주면 부스트 되는 걸 그런 정보를 아예 모르고 그때는 진짜 유튜브 개설 해가지고 딱 하나 올리고 이러고서는 봤는데 막 천 막 몇 개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네. 오씨 이거 다시 없을 조회수니까. 네. 이거 살려야지 이러고서는 그 죽은 계정을 했다가 계속 올린 거예요. 이거를 네. 처음에 그래서 안 살더라고요. 당연히 안 살죠. 근데 꾸역꾸역 이제 막 올렸다가 지우고를 처음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. 처음에 이제 내가 혼자 올리고 라이크 누르고 막 10분 만에 천이 안 뜨면 지우고 막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게 언제예요? 이렇게 할 때가? 이게 3월? 작년 3월? 네 3월 23년? 네 3월인가 5월인가 조금 네.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올렸다 지우고 올렸다 지우고 반복한 게 작년 3월? 네 네 3월인지 5월인지 기억이 안 나요. 쇼츠였어요? 미드폼이었어요? 쇼츠만 쇼츠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겠다고 막 매일매일 정말 올렸거든요. 네. 진짜 초기에는 하루 두 이틀 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반항심으로 막 안 오르니까 그러고서는 계속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 약간 지금은 해탈을 했다고는 하지만 남들처럼 다 해탈이 안 되더라고요. 막 하나 나 오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? 나중에 웃으셔도 돼요? 약간 저기 내가 신부님이 돼서 고해성사 듣고 있는 것 같아. 유튜브 채널 고해성사 듣고 있는. 네. 그래서. 말씀하세요. 그래서. 아,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남들이 열심히 꾸준히 막.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꾸준히 하는 거는 자신 있거든요. 입시생이었어서 평생 그걸로 트레인 된 사람이라 잘은 못해도 꾸준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yeah. 이게 꾸준히 하니까 어느새 올랐어요. 8월인가 yeah. 10월인가?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의성적이 안 나와서 왜냐면은 그때 속도면은 이제 아 이렇게 1년만 하면은 그 뭐지? 그 뭐라지? 그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승인이 YPP, 지금 예. 다시 너무 줄어가지고 옛날에는 110회? 아, 예. 저 110회 그 벽 110시간인가요? 뭐였지? 어떻게 보더라? 1000시간인가 그거야? 네, 그거가 이제 3분의 1이 돼서 아, 나 이제 3배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6분의 1로 지금 막 토막이 나고 있어서 사라지진 않잖아요. 지우고 있어요? 혹시 올린 거? 지운 거 요즘에는 안 올렸어요. 요즘에는 약간 마창 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얼마 전에 뭐 쇼츠는 1분 이하면 저작권이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무슨 노래도 저작권이 하나 떴더라고요. 근데 안 지우고 있어요. 일단 경고 먹었어요? 아니면 경고 아니죠? 저작권이라고만 뜨고 이게 경고인지 경고는 안 먹었을 거예요. 수익 창출만 걔는 안 되고 네. 쇼츠 핸드폰으로 올릴 때 리믹스 음악 넣는 거예요? 네네 리믹스 음악 넣으면 상관없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 한번 볼까요? 한번 줘보실래요? 이거 저작권 네 원래 다 떠요 이렇게 저작권에 아 딴 거는 제가 15초만 항상 올리니까 안 떴는데 그것만 1분을 올렸더니 뜨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 그 다들 각본 작성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각본 없이 이거는 이 영상만 네.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. 얘는 이 영상은 수익 창출 인정 안 해줘. 이렇게. 언제부터 안 떠서 맞짱 뜨고 있어요? 알고리즘하고? 아, 알고리즘이랑 맞짱 뜨는 거는 한 1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1개월 전부터? 네. 그래서 배짱 부리고 있어요. 안 올리는 거예요? 아니면은 그래도 아 네. 꾸준히 올리는데 이제 아, 뭐 100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들 나올 때 있잖아요. 뭐 70개 뭐 70회 조회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1000은 나와야지 약간 안심을 하는데 1000 밑에 나오면 다 지웠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안 지우고 있는 게 약간 맞짱 뜨고 있는 거. 안 지워야 돼요. 네. 지우면 안 되고 아, 안 지우고 있다.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거지 알고 그러지 마.
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네, 맞아.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. 막. 조회수 상관 안 할 거야. 근데 엄청 마음의 상처는 몇 10회 나온 거는 지우지 않았다면 내가 보기가 더 좋았겠다. 아, 그 옛날 거 중에서도 지금 막 천에 안 넘은 게 몇 개 있기는 있을 거예요. 네. 몇백 개. 잠시만요. 적게 나온 걸 좀 봤으면 좋겠어서. 천에 안 넘어간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. 영어로 한번 올려보라 그래서 영어로 한번 올렸더니 아무도 안 보고. 또 솔깃해가지고 이제 친구들 중에 영어 하는 애들이 영어로 올려고 막 이랬는데. 영어로 올리려면 해외에서 보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올려야 돼. 아가.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됐던 것 같아요. 한국 사람한테 욕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보통 약간 꾸준히 라이크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이크도 안 눌리고. 아, 내가 욕한 거구나. 처음에 영어 올리는 건 되는 게 처음에 열어줄 때 그 영어가 들어있으면 해외부터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. 아, 처음에는 완전 영어로만 올렸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얘가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때는 해외 사람한테 열어줬을 거예요. 아,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어야 돼. 아니, 몰랐어. 제가 똑같이 만들어갖고 이 영상 그대로 다 영어로 만들어서 지금 또 올렸어요. 이 영상이 없어요. 내려받으면 되잖아. 아, 유튜브에서. 네. 그 뭐였죠? 그 다운로드해서. 다운로드를 어떻게 받았죠? 지금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내 스튜디오 안에만 다운로드 되니까. 아, 요즘 PC에 클립다운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클립다운. 그런 거 받아서 그거 내려받은 대로 올리면 돼.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다 입히고. 이게 한글이 들어가서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최대한. 가리고 입혀서 영어로. 네, 알겠다. 왜 몇십 나오고 그런지 알겠다. 왜 그래요? 안 가르쳐줘. 알려달라고 왔는데? 왜요? 왜요? 왜 그래요? 영상도 한번 볼게요. 네. 제목만 보고 알겠는데 영상을 좀 볼게요. 아, 너무 이건가? 근데 아직도 그 감이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쉬운 얘기예요. 그래요? 승연이가 어디냐고 물어봐요. 아, 저희 큰언니. 947 9개가 조회수. 아, 사실 지우고 싶었는데 947 지우, 그거 지우면 안 돼요. 저도 지우지만 그런 개선을 못해요. 아, 진짜요? 잘못된 거에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거든요. 개선 잘못된 거를 보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. 지우고는 그걸 느꼈어요. 그 왜 지웠냐면요. 네. 얘가 그 평균 조회율이란 게 나오더라고요. 평균 조회율 다 좋아요 지금. 근데 이게 넓잖아요. 그게 제가 어떤 거는 높고 낮고의 이 그래프 폭이 넓은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미니멈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, 제 욕심에. 그래야지 얘가 노출을 더 시켜주는 것 같아서. 맞아요. 네. 그래서 밑에 거를 지운 거거든요. 몇십 회, 몇백 회. 평균점을 올려주려고. 네. 아, 평균점은 구독자 숫자나 평균 조회로 가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높여주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다 개별 점수예요. 아, 대신 전체적으로 처음에 테스트하는 모순 올려줘요. 구독자 수에 맞춰서. 아, 그 계산도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정말 별 네. 생각을. 별 생각 다 할수록 좋은 게 알고리즘도 그렇게 고민했으니까. 우리 이거 좀 볼게요. 안경 써요? 안경 없어요? 아, 저 렌즈 수술 했는데 잘 보려고. 아니, 저처럼 돋보기 사요. 돋보기 3만원이면 되거든. 다시 갈게요. 네. 출업구 한번 보자고요. 네. 동작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? 제가 움직이니까 나가시네요. 아닌가? 움직이기 전에 나간 거예요. 가만히 있어서. 아, 이만큼이나 참으신 거구나. 네. 알겠어요. 그리고 움직이다 끝났잖아요. 네. 그럼 얘가 쇼츠는 다시 반복하잖아요. 네. 근데 반복할 때 움직이는 동작에서 반복했으면 한 번 더 봤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움직이다 반복해 넘어갔더니 또 가만히 있어. 그래서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요가를 올릴 때. 네. 그 말씀 하시기도 네. 했고 그 요가가 아닌 운동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니까 저도 엄청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
요가 자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다가 이게 반복이 근데 되니까. 봐요.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네. 되잖아요. 아 이거를 넣지 말고 아예. 우리 이걸 아.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잖아요. 움직이는 거니까. 그러면 184% 142% 되나요? 네. 이게 한 200%까지 갔을 거예요. 이게 내려가는 곡선. 이게 없지. 여기서 내려간 것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려갔고. 그러니까 처음에 참을성을 1부터 10까지 따지면 1인 사람들 아~ 나간 거고. 이 부분을 못 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. 21%를 본다는 게 끝까지 참을성 없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인 거고 앞부분에 이만큼 나가는 거예요. 30명 나간 거거든요. 30명. 네. 미안한 게 아니라 성질이 급한 거죠. 네. 그걸 고치면 얘는 사는데 네. 다른 거는 예. 잠깐만요. 조회수 이걸 보겠다. 이게 문제야. 조회율. 저 지금 이거 되게 낮아요. 이건 어떻게 못해요? 조회율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. 네. 쇼츠는 이게 생명이거든요. 조회율. 이거 너무 힘들어요.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안 보겠다고 나간 거. 자. 오 막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. 알고리즘이 안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퍼센트 집에 맞은 거라고. 잠깐만요. 그러면 봐봐요. 흉추 활자표는 뭐 주말 아침 요가 스트레칭이라고 돼 있잖아요. 네. 뜨자마자 나왔죠. 네.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임팩트가 있나 볼게요. Like 여기서 보지 말고. 왜 들어오자마자 나갔을까? 들어오자마자 1초 만에 안 봐하고 나간 거거든요. 그게 아까 조회 안함이에요. 65명이 100명 중에 65명 정도가 이게 딱 뜨자마자 나를 본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눈도 안 갔어. 아 이것 때문에요?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나한테 이게 쇼츠가 어떻게 되냐면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는 쇼츠 배, 쇼츠는 네, 클릭해 네,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. 네. 쇼츠는 쇼츠 피드에서 밀어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뭐 쇼츠를 보다가 이게 갑자기 딱 떴어. 1초 만에 나가. 이게 다 싫은 거 아니에요? 이 다 못 봤을 건데 1초 안에. 나 1초 안에 이걸 다 보나요? 여기. 1초 안에 다 못 봐서 나갔네요? 아 1초 안에 싫다 그런 거야. 그러니까 1초 안에 싫다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왜 그러겠냐고. 왜 얘가 1초 안에 싫었을까? 글씨가 많아서? 그림?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. 나는 내 모습이나 이런 게 싫은가? 뭐 배경이 싫은 거 이러잖아요. 이것도 못 봤어요. 제목을 봤거나 딱 뜨자마자 제목을 봤거나 내용이 여기까지 오거나 한번 스캔해서 여기까지 살짝 보긴 했어요. 근데 재밌잖아요. 해보세요. 좋아요. 몸에 저는 안 그래도 헬스를 다녀요. 그래서 근육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돌아다녀요. 그러면 몸의 근육이 다 스트레칭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저 지금 영상 보자마자 네 이렇게 세분화 들어가는 키워드 있는 영상이 다 안 좋았다는 게 보였거든요. 흉추, 주말 아침 요가 스트레칭은 봐요. 흉추 활짝 펴는 법에서 나가는 것 같거든요. 아... 걔는 타이틀 밑에서 작게 자막 정도로만 들어가지고 아 흉추 많다. 지금 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 저 뭐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나만의 포맷을 갖고 있으라고 해서 저는 항상 그 큰 제목이랑 네. 작은 제목을 하려고는 하는데 네. 네? 잘 그, 봐요. 이제 그거 제목을 말씀드릴게요. 28,000회 세상에 거친 요가 대회. 여기서 복근에 자신 있는 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가 스트레칭 하는 분 모닝 루틴 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가 스트레칭. 아 저거 약간 한 8번 봤던 것 같아요. 아무도 안 봐서. 아 제가 올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외에 제가 올리게 되면은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있어요.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. 내 채널을 주로 그 시간들이 몇 시쯤에 보는지. 내가 그 전에 그 시간에 넣었으면 내가 영상이 딱 올라가면 그분들이 주로 눈 떠 있고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보고.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건가? 그러니까 내 구독자가 네. 그 다음에 구독자 쌓이면 내 구독자가 주로 보는 시간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 루틴이 눈 떠 있는 시간이고 보는 시간이니까 보는 거고 내가 다른 시간에 올리면 알고리즘이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구독자가 눈을 안 뜨고 있거나 안 보고 있는 시간이니까. 아,
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다른 시간에 올렸더니 얘가 안 띄워주더라고요. 그 다른 시간에 테스트는 잘했고요. 네. 안 띄워준 거 알았으니까 얘 볼게요. 얘가 그거예요. 이걸 볼게요. 그런데 제목이 표본도 낮은 게 아닌데 이건 표본이 그 적지 않거든요. 했어요.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네. 그 한창 잘 될 때 네.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한창 잘 될 때 나 이제 요가를 내가 먹은 것 같아. 그래서 운동으로 넓혀보려고 운동이랑 다이어트로 계속 나갔었어요. 네. 근데 얘가 좋아해 주더라고요. 근데 지금 운동하면은 운동에 제가 안 잡혀있는지 운동을 안 띄워주고 요가로 돼 있는데 요가를 올리면 항상 더 적게 노출되는 것 같은 느낌?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그 구글 뭐냐 스트레칭으로 갔어야 된다. 요가란 말 빼고 그냥 스트레칭 요가 때문인 것 같아. 그죠? 맞다. 그래서 스트레칭이 그 다음에 놓고 운동이고 요가는 네. 그게 낫더라고요. 네. 리서치 지금 수가 저 지금 제목은 그렇지만 영상 안에 들어간 멘트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 지금 봤는데 문제가 없거든요. 요가를 빼야 되나? 썸네일은 이 제목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말을 안 따라간 것도 아니거든요. 얘를 초보도 할 수 있는 가슴 스트레칭을 하니까 따라갔어.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. 이게 제 방에 최적화된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텍스트 들어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. 네. 원래요. 쇼츠는 네. 여기 보고요. 밑에 자막 보고 그거 보거든요. 아... 지금 우리 거꾸로 돼 있어요. 제목 보고 설명글 들어가 있고 영상이 밑에 있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. 아 그래서 바닥에서 제가 요가를 여러 동작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물구나무 동작이 되게 많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밑에로 가버리면 사람들이 안 보여서 계속 서서 하거나 일자로 하는 것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때는 이렇게 찍기 어렵어. 이게 책장이에요. 공간이 별로 안 돼요. 이렇게 찍죠. 아 낮게 거기에 뭐가 있었는데 제가 빼고 그렇게 찍을게요. 이게 이런 데다가 멋있게 해놓고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책장 그 책 빼고 이렇게 안에다 넣고 찍어가지고 이게 책장 그 윗면이거든요. 밑에면 이거는 지금 점수도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점수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요? 그럼 내 운동하는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. 물구나무 설 때는 이 각도 그대로. 아 그걸 바꿔야 돼. 얘가 위로 올라오면 설명글은 밑으로 내려가고 네.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친절하게 지금 자세를 글로 다 알려줬는데 이 글 다 못 네. 읽어요. 쇼츠에서는 네. 글이 알아요. 많으면 알아요. 잔소리가 많은 게 되거든요. 잔소리가 많으면 나가요. 답변에다가 달았어요. 네 답변에다가 댓글에다 처음에 달아놔요. 더 지혜로운 방법은 답변에다가 그 1, 2, 3, 4, 5, 6, 7, 8에서 자세를 쭉 넣어놔요. 그러면 익숙해지는 사람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클릭 안 하는데 네. 이번에 익숙해진 사람은 클릭을 해서 다음에 영상이 또 나타나면 이 안에 자세 설명이 있으니까 클릭을 해서 내 댓글을 보잖아요. 그때 영상은 돌아가고 있어요. 그게 더 좋다. 200% 300% 그러네. 맞아요. 네. 왜 나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. 네. 그러면 돌아가요.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니까 깨끗하잖아요. 네. 그 얘는 단어마다 표본을 줄이는 단어를 빼버리면 영상이 올라오면 만 단위도 나올 것 같은데 조회수? 그래도 잘 된 거는 10만도 간 거가 있어요. 근데 아니, 대부분 지금 천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로 갈 것 같다고. 아 다 대부분이요? 네. 올리고 그 설명은 요 중에 다 넣지 말고 있긴 있어야 되니까 네. 핵심만 여기다 크게 네 이 정도 크기로 아주 크게 아까 거보다 아주 더 크게 크기가 아니라 그냥 폰트 크기가 혹시 여기 하나 나왔었는데 이 정도 크기로 여기다가 위치를 지켜요. 이미지가 여기 보인다. 네. 그리고 이쯤에 나온다 자막은. 네. 자막 밑에 자막은 이렇게 다 안 나온다. 네. 지금 이게 글자가 300자라면 앞으로 자막은 30자만 나간다. 나눠서 여기 한 이렇게 고양이 자세, 소자세
하나,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큰 틀의 타이틀 하나, 중간 타이틀들을 하나씩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걸 아예 없애고? 얘는 이대로 두고, 요가란 말 빼고 얘를 없애는 거죠. 얘가 다 없어지는 거. 이건 있어도 되고. 네. 얘가 다 없어지면 이미지가 올라와서 이미지 보기 좋죠. 초유지 씨 좋아요 이런 것처럼 강조를 한 세 번에서 네 번만 바뀌게. 그럼 이 단어는 다 눈 들어가는 거죠. 다 빼고. 그러면 흥균 만 이상 다 나올 거예요. 뜨는 건 더 많이 뜨고. 그리고 요거 요가라는 말 표본어 빼고 이미지 올라오면요 이탈리오 네. 죽어요. 아... 50% 60% 들어가면 훨씬 빨라지겠어.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. 네. 아까 또 어디로 넘어갔어? 이런. 아, 그래. 아이폰 싫어. 저 갤럭시한테 그러는데. 또 낮은 애가 아침 요가 다이어트 너무 좋은데. 아 보통 네, 그렇게 되게 표본이 넓게 되어 있는 애들은 한번 실패해서 그렇게 바뀌는 애들이 제가 그 전에 잘못을 해서 이미 실패한 다음에 바꿔도 쇼츠는 많이 안 들어오니까 네. 아 근데 그 걔네들이 한번 쫙 밀어줄 때가 번은, 있어요. 한 번은 밀어주죠. 정말 한 번에 올라가더라고요. 아, 한 번은 밀어줄 때가 있죠.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근데 그걸 열심히 바꿔봐야 얘가 안 바뀌었잖아. 아 그쵸. 근데 얘 이거 읽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제가 요게 또 안 썼는데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. 그건 연관어로 내가 넣은 태그 태그에 연관어로 걔가 뜬 그래서 그거로 들어왔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게 타겟팅이 없으면 이쪽에 연관어로 나한테 붙여주니까 그 키워드를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. 얘는 읽는 기술은 당연히 있고 네. 그러면 구글이 애드센스 비용을 10% 내려줘야 돼. 그 정도 서버비가 많이 돼.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테스트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사정이라면 안 시킬 거예요. 안 시킬 거고 차라리 소리에서는 가져가요. 소리 소리에서는 음을 자막으로 내가 자동 자막을 빼면서 거기서 텍스트를 읽으니까 그거는 키워드 인식했을 때 들어가는데 얘 말해주고 싶은 거 수리하나 마스카라.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. 네. 그거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뭔가 썼거든요.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에요. 네. 글을 못 써요. 거울 마시면 이거는 내용 좋고 이거 안 돼요? 아니 이 제목이 나온 거 아... 아침 요가도 빼야겠죠. 아침 다이어트 운동? 예 그런 식으로. 근데 이게 막 이게 또 고민이었던 게 요가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라고 하면은 싫어하시고 잠깐만 이거 교과서 빼면 되겠네. 아이고 또 넘어갔다. 왕초보 빼요? 아니요 요가를 빼는 거죠. 왕초보도 가능한 의자 골반 스트레칭이네. 여기서 네. 의자에서 골반, 에서 이건 떼도 되겠다. 의자 골반 스트레칭. 이 내용만 빠지면 되겠네. 아, 이 내용이 안 좋은 거예요? 처음엔 아예 안 넣었다가 조금 가끔씩 이렇게 정리해서 놓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. 이래서 그때부터 약간 집착하면서 쓰니까 너무 잔소리가 많아지는 느낌? 그러니까 이게 그 표본은 네. 시청자의 댓글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. 표본은 조회수에서 봐요. 아~ 그러니까 글러보고 빼보고 네. 똑같은 영상을 차라리 아~ 왜냐면 댓글에 참여가 채널 주인을 헷갈리게 만들고 적극적인 사람이 쓴 거라고 자기들이 그게 좋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.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막 다 그래요 사람이. 지금 아까도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. 지금 유튜브도 이거 들으면 다 동감할걸요? 몇 번 올렸다가 지운 거요? 아 그것도 있고 지금 다 이 얘기도 나도 지금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 댓글 보고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댓글 보고 직업 바꾸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영상에 뭐였지? 저 이거 그만하고 딴 일 해루질을 해야 될까요? 이분도 있었어요 뭐 커피 영상에. 커피 하시는 네, 아, 커피 하시는 분 다 기억하잖아요 그 정도라 댓글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텃밭에 처음... 아주머니 공부하려고 그랬고 저는 처음에 아무래도 이게 요가고 옷이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게 처음엔 진짜 많이 달렸는데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 달죠. 그때는 이상한 거 달리냐면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제대로 못 찾아줘서 아. 뿌리다 보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있으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고 이제는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팩트가 운동으로 잡혔으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 되는 거죠.
그래서 이제 이 생각도 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운동 좋아하고 요가도 좀 어느 정도 했거나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로 잔소리가 그런 필요 없는 거지. 아. 타이틀을 근데... 딱 잡고 댓글에만 넣어주면 초보자들은 댓글 보고 고마울 거고 시청 지속 시간은 늘어날 거고. 아 위에, 차라리 그게 낫겠다. 위에도 제목도 두 줄인데 최대한 짧은 두 줄로 잡으면 이탈리아로 줄을 거고 밑에 제목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그 동작이 바로 임팩트 있게 시작했다면 이탈하게도 줄었을 거니까 이탈하게 줄고 댓글 넣으면 시청 지속 시간이 이제 260%대로 갈 거고 이탈리아로 줄면 그렇죠. 시청자 시간 적어서 수익 만들어주고. 아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요가 사람들 친구들한테 말 안 했어요. 처음에는 근데 몇 정말 주변 몇 명만 알고 근데 나는 금방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요가만 하고 있어서. 아닌데? 네. 그래서 아 처음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브랜드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.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처음에 공장에다가 맡겼더니 아 눈물 나는데 제가 뉴욕에서 그 미국에서도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. 되게 신기하거든요.